세종병원은 화재 당일 병원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가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근무해 비상 상황에 빠른 대처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화재 당일 일찍 출근했다 숨진 간호사 김 씨와 함께 변을 당한 의사 민모 씨. 민 씨는 다른 병원 소속이었지만 사고 당일 세종병원에서 당직을 서다 변을 당했습니다. 의료법상 세종병원엔 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이 당직 근무를 서야 하지만 사고 당일 병원엔 다른 병원 소속의 대진이 1명과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습니다. 간호사 숫자가 적어가지고 간호사는 대리만 하고 나이트 근무는 간호조무사가 안 돼요. 야간에는 간호사가 없었군요. 네. 평소 근무하는 의료진 수도 법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수를 고려하면 의사는 6명, 간호사는 35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번 같은 화재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의 발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에선 만성화된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골마 터진 것이란 반응입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간호사라고 근무사라고 해요. 근무사. 그걸 지켜야 돼. 원래 3개월로 들어와야 되는데 1년이 훨씬 없으니까 2개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세종병원이 신고 없이 대진이를 사용한 부분과 적정 근무 인력 수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